시간은 봄의 전령사인 냉이를 가지고 장아찌를 담으려고 준비했어요. 이 냉이는 들판에서 캐왔는데 좀 다듬을 때 흙과 모래가 주변에 떨어져서 이렇게 앗이 씻어가지고 다듬으려고 이렇게 씻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몇 번 씻어서 이렇게 보니까 다듬기가 편하겠지요. 보기는 누런잎도 있고 떡잎도 있고 그래서 지저분해 보이지만 자, 다듬어 놓으면 이렇게 깨끗해요. 이렇게 깨끗하지만 그래도 잔모래나 흙이 있어서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씻어주고 굵은 뿌리는 갈라주면 부드럽게 먹기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씻어서 물기 빠지게 바구니에 건져주세요. 자, 간장을 만드는데요. 케첩을 지금 딸고 있습니다. 케첩은 반컵. 한 번 더 용량을 보여드릴게요. 자, 컵이 투명해서 반컵 잘 보이죠? 자, 양푼에 부어주고. 자, 이거는 진간장 한 컵 반을 사용하는데요. 요거를 갖다가 미리 붓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씩 부어서 케찹을 좀 이렇게 풀어주세요. 국물이 너무 풍덩하면 얘들이 잘 안 풀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풀렸으면 이제 마저. 한 컵을 부어가면서 이렇게 저어줍니다. 간장을 이렇게 자꾸 재서 하는 거는 하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확실하게 보시라고 이렇게 조금씩 부어가면서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액젓, 까나리, 멸치 아무거나 사용해도 돼요. 요거는 7수저 컵에 있는 케찹이 좀 있어서 헹궈서 이렇게 액젓으로 부어 사용합니다. 한 번 더 휘 저어주고 요거는 소주 5분의 4컵 요거는 설탕 가득 3개 설탕을 녹여가면서 부으려고 이렇게 한 번에 안 붓고 서서히 붓고 있어요. 이거는 매실 액기스 한 컵하고 3분의 2컵 식초 7수저 이 정도 저으면 양념이 고루 다 혼합이 잘 됐어요. 자, 이러면 건져 놓은 냉이를 용기에 담아 봅니다. 자, 이거는 씻어서 다듬은 게 700g. 자, 간장을 부어 봅니다. 냉이가 붕 떠보이지요? 요거 서너 번만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10분도 안 돼서 금방 까불어져요. 자, 간장 부은 지 3시간 된거 한번 지금 먹으려고 준비했어요. 자, 냉이 향은 너무 좋은데 간장에서 깊은 맛이 안 나요. 그래서 담으면 3일에서 5일 정도 반드시 숙성시켜 드시고 이 간장을 각종 전이나 튀김에 찍어 잡숴 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요거는 지금 4일 된 거. 자, 색깔이 와인색처럼 이렇게 보여서 참 시각적으로도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새로운 그 냉이 한번 장아찌 한번 담아서 맛있게 드셔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